에어로폰 고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중 하나가 설정을 이것저것 만졌더니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는데 악기를 처음 받았을 때의 컨디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을까요? 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엔 보통 팩토리 리셋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글명은 공장 초기화라는 이름인데요. 공장 초기화를 실행하면 기록했던 설정이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악기를 이것저것 계속 만져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팩토리 리셋을 해주는 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팩토리 리셋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악기의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악기가 잘못될까봐, 내가 혹시 모르는 것을 만져서 악기가 이상해질까봐 무서워서 악기의 다른 기능들을 안 만져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팩토리 리셋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혀 겁낼 필요 없이 악기의 세팅을 이것저것 바꿔보셔도 됩니다. 이리저리 바꿔보시면 좀더 악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팩토리 리셋 기능을 자주 사용하시면서 악기의 세팅들을 많이 바꿔보면서 연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팩토리 리셋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파워 스위치를 오프에다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엔 톤 노브를 끝까지 돌려서 세팅에 위치시킵니다. 한 손으로 옥타브의 업 버튼과 다운 버튼을 두개다 누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파워 스위치를 온에다 가져다 놓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삐 소리가 짧게 여러 번 나는데요. 이때 손을 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크 옆에 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길게 삐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전원을 다시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공장 초기화가 된 악기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